그러니까 18. 말이 되냐고 있냐나. 말이 되냐고 7살짜리를 버리고. 일단 제가 몇달 전부터 계속 매일 꿈을 꾸고 있었고, 그러던 시기에 이제 큰딸이 이제 자해를 하고 그거를 이제 SNS에 올리고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학교를 가면 화장실에 들어가서 아예 나오질 않고 이러다 보니까 저 꿈도 그렇고, 그래서 영적으로 좀 찾아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점집을 가게 됐어요. 원래 점집을 잘 다니진 않았는데 딸 때문에 이제 가게 된 거죠. 저제 꿈도 있었고, 갔는데 거기서 이제 신내림을 받아야 된다라는 말을 계속 들었어요. 근데 딸이 이제 더 심각한 내용이 뭐냐면, 이제 점집을 데리고 갔었어요. 차도가 없으니까 정신과 약도 먹고 있고 지금 심리치료도 받고 있는데 차도가 아예 없고 더 심해지니까 점집을 데리고 갔는데 있는 돈다 털어가지고 이제 치성 같은 거를 드렸어요. 애기가 그 뒤부터 원래는 학교에서 그냥 화장실에 숨어 있고 이런 정도였는데 이제는 그림으로 할머니를 죽이는 그림을 그리거나 그 시체를 처리하는 방법 같이 이렇게 막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음료수에다가 친척 동생한테 이제 퐁퐁을 타가지고 먹이려고 하거나 그런 게 이제 더 심해졌고, 저도 이제 매일 꿈을 너무 꾸니까 어떤 꿈을 혹시? 신내림을 받는 꿈, 이제 제가 구슬하는 꿈을 꾸거나 제가 옷을 받는 꿈? 이런 꿈을 꾸고, 작두를 타는 꿈? 그 다음에 뭐 신이 제 몸에 들어왔다가 이렇게 튕겨져 나가는 꿈? 뭐 이런 꿈을 꿨어요. 맨날 꿈을 꿔요, 그냥. 그래서 다른 점집도 계속 돌아다녀 봤는데 계속 신내림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고, 저희 딸도 신의 제자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왜 저희 딸이 왜 그러는지, 정말 신내림을 받아야 되는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신청하게 됐어요. 할 말이 없다. 네가 저질러 놨는 걸 향후 10년 동안 벌을 받을 건데. 딸만 치는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고. 첫 번째 신랑도 치고 두 번째 신랑도 쳤는데 네가 못 깨우치니까 모든 앵마개를 저 딸이 다 한다. 희생타라고. 네가 뭐에 미쳐서 무슨 판단을 하고 네 인생을 이렇게 살았는지는 몰라도 네 하나로 인해서 몇 집이 몇 명이 지금 다 이렇게 됐는지. 죄와 벌을 네가 저질렀는데 신랑 때문에 사이가 좋아가 살든 안 살든 일부 종사하라는 말은 아니었다. 최소한 책임은 져야지. 그 어디 무당집에 가서 물어봤다며. 그래서 치성도 드렸는데 그산 올라가셔가지고 막 기도해주셨어요. 한 그러니까 며칠? 이유와 원인이 뭐라는데? 이제 조상이 뭐 서현이를 감싸고 있다고? 흔들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네 잘못은 없고. 그런 말은 못 들었고. 그러니까 그게 병신 새끼들이지. 네가 원인이 어딨노? 원인이 첫 번째 원인이 네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 그럼 그 원인을 파악을 해야 되는 거 아이가? 서연이한테 무슨 일 있고 야가 좀 상태가 안 좋아서 산에 가서 빌면 된다 효과 있나? 더 심해졌어. 당연한 거 아이가? 내가 아는 언니도 그렇더라. 시집을 여섯 번 가니까 제대로 살긴 살더라. 여섯 번째 가니까 안타는 날리더라. 니 안타 날리려고 시집이래 갔나? 남보기엔 그래 보여. 남보기에는 여기 가서 내지르고 마음에 안 드니까 때리치 아프고 또 어떤 남자한테 눈물 흘려가지고 시집을 가. 거기 또 내질러 놨어. 애들이 커갔을 때 정서는 뭘까? 네가 지금 애기들한테
동화책 사주고 예쁘게 해라 뭐 해라 뭐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을까? 저가 크고 난 다음에 맨큰 아이가 앙심을 품고 있는데 세 번째 네가 단란한 가정을 이루었다 해서 얘네들은 네가 있을 때까지 피드백 공급은 받겠지만 좀더 컸을 때그 원망과 앙심의 대상이 누가 되냐고. 첫 번째는 두 번째한테 씨발 너희 때문에 우리 엄마가 이래 됐다. 두 번째 가정에서는 세 번째 야들 보고 씨발 너희 때문에 이래 됐다. 야들은 엄마 아버지가 다 옆에 있고 공급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고 공황 상태가 온다. 첫 번째 아이들이나 두 번째 아이들은 니한테 버림을 받아봤기 때문에 어릴 때그 배고프고 정서적으로 힘들고 사춘기를 그렇게 다 넘기면서 혼자서 시팔주팔해 가면서 그런 환경 속에서 자기가 살아남았다면 얘네들은 네가 꽃과 같이 키워서 어느 정도 딱 됐는데 얘네들 공격이 와. 그리고 너희 신랑도 착각을 하는 게 네가 한번 옮겨가 둥지를 틀었고 두번 옮겨가 둥지를 틀었는데 세 번째 이게 온전할까? 첫 번째 가정, 두 번째 가정에서 놔둘까? 어차피 첫 번째 남자도 나가리 됐고 두 번째 지금 신랑도 나가리 됐다. 그럼 야는 어떻게 할 건데? 세 번째 지금 이 집에 사는 주인공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 니를 선택한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겠지. 그럼 누구로부터 시작이 됐냐고, 이게. 너는 제자도 아니고 신가머리도 아니야. 워낙에 조상이 들어서 이방저방 옮겨 다니고 부모가 한 가정을 못 이루고 정서적으로 네가 불안하고 아버지나 엄마가 정서적으로 옳게 친정에서 니한테 제대로 못 해준 그 피드백이 첫 번째 신랑을 만나서 그게 풀리지가 않으니까 불안한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실패해볼 수 있다고 생각했었어. 두 번째 신랑 범을 만난 거야, 네가. 첫 번째 신랑보다 더 고통스러웠어. 더 힘들었고 말도 안 되게 이 사람한테서 내가 고통을 받은 걸 보상받으려고 이 사람한테 만났는데 이 사람은 첫 번째 남편의 두 배, 세 배야. 첫 번째 남편의 과오도 안 하겠다, 두 번째 남편의 과오도 안 하겠다 해서 네가 지금 둥지를 또튼 거야, 지금. 선생님이 나무라는 건 네가 이 아이들한테 무슨 일이 있으면 네가 병원을 쫓아가. 첫 번째 아이도 그렇게 못 키워봤고 두 번째 아들도 그래 못 키워봤다 네가. 그못 키워봤던 것들을 얘네들한테 다 푼다. 대비 이꼬르 경제적인 능력이라는 뜻이야. 첫 번째 남자가 50원에 살아라 해서 50원에 네가 살아봤고 이 남자는 두 번째 남자는 100원 준다 했는데 10원밖에 안 줘가지고 네가 열 받았고 지금 세 번째 남자는 500원을 주니까 아 이게 삶인가 보다 하고 네가 살고 있는 거야. 아주 나쁜 거야 이거 진짜. 안 주면 여기서 500원도 안 주면 니또 버릴 거잖아. 그러니까 조금만 힘들면 안 하고 조금만 뭐 괴로워도 안 하고 조금만 니가 니한테 피해의식 있으면 안 하고 신랑이나 새끼를 밥 먹듯이 버리는데 지금의 여기도 그래 마찬가지로 그럼 니가 왜 이렇게 됐을까? 이 정상적이지 않는 니한테 신가문이라고 말하는 그런 무당들이 개또라이다 이 말이다 쌤 말은. 그러니 저 딸은 1번 집에서도 치고 들어오고 2번 집에서도 치고 들어오고 현재 살고 있는 3번 집에서도 치고 들어오고 너를 원래 쳐야 정상인데 너는 치게 되면 이 아이들을 또 버리고 갈 거니까 이 집에 있는 조상들은 네 발목을 잡고 너를 못 치게끔 안고 있으니까 누군가 하나는 표적이 돼야 되는 거 아이가. 그게 서연이라고. 근데 저 아이가 나이가 이제 13살밖에 안 됐다. 네 13살 때네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냐고.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부터 시작해서 왜 나는 안 되는 사람일까? 나는 18 죽어야 되나 살아야 되나 어째야 되노? 한참 네가 미쳐갖고 고민할 때 아니었냐고. 네 딸도 지금 그래. 그 고민에 신의 가물, 조상의 가물, 너의 벌전, 양주부리의 벌전 이게 다 들어오니 저 아이가 살고 싶겠나? 그 어린 걸 두고 네가 여기 와서 살림을 살고 그러니까 18 말이 되냐고 있냐나 말이 되냐고 7살짜리를 버리고 내가 엄마 같으니까 니를 때린다 있냐나 다 살려야 되니까 너가 애미년도 인간 아니고 니도 인간 아니고 걔가 7살 때부터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이제 13살 14살 되니까 사춘기가 왔어 저때 죽음을 벌써 선택을 한다 13살에 모든 걸 지금 다 포기할란다. 인생을, 삶을, 목숨을, 너가 좋아서 난 앤데. 그게 화가 난다. 이게 귀신 문제가. 귀신 문제만 해결해 주면 돼. 바른 생각이어야 바른 마음이고, 바른 정신이어야 바른 행동을 하지. 개차반 5분 전에, 똥태 망태 같은 집구석에,
닦아서 병을 해결해 준다. 다른 병이 또안 온다는 보장이 있나? 그래, 신감 있다. 왜? 첫 번째 남편 집에 큰아들한테는 그집 조상이 저 자손을 두고 네가 잘 키워주면 내가 너한테 보상하겠다. 남편이 없어도 저아 하나만 보면 살아주면 안 되겠니? 그 집에서 원하는 건 그거였다. 근데 너한테 와 있는 원앙, 엄마 때부터 와 있던 원앙, 여혼신, 시집 못 가서 죽은 여자 혼신이 있다 보니까 결혼에 네가 목숨을 건다. 니도 모르게. 아이들은 너무 예쁘고 신랑은 너무 잘하는데 그럴 때일수록 네 마음 한구석에는 이렇게까지 선택을 했었어야 됐었나? 라고 한 번씩 네가 생각해. 네 정신이 두를 때. 무조건 시집을 가서 안정되게 살아야 돼. 거기에 왜 목숨을 거는지 그게 넌지. 진짜 시집 못가 죽은 원앙 조상이 붙어서 네가 이렇게 하는지를 네가 구분을 못하는 거야. 너희 신랑이 없어도 네가 이 아이들을 지킨다라는 뭔가를 이렇게 네한테 심어주고 그다음에 내가 뼈빠지게 일을 해서라도 신랑이 없으면 이 아이들을 무조건 기본적으로 지키고 두 번째 아들, 첫 번째 아들도 내가 다 지킬 거라는 게 있어야 조상들이 안 치고 들어오는데 벌써 너는 세 번째 여기 탈라면 어떻게 할 건데 도망갈 생각부터 먼저 한다. 그럼 이게 과연 너일까? 선생님 그걸 묻는 거야.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는 저 아이의 대수대명이 제일 먼저고 명이 제일 먼저기 때문에 아무리 무슨 조상이 왔네 무슨 조상이 왔네 해도 타살 같은 신명을 달래야 되고 두 번째로는 타살 같은 조상을 달래야 되고 세 번째는 원앙상사 들어와 있는 거 그다음 네가 이거를 개념을 인지를 해야 저 아이를 고칠 수 있다. 이 가정이 너무 많은 조상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칼차단은 내가 하겠지만 그래도 한 50%밖에는 건질 수가 없다. 그래라도 네가 노력을 하고 선생님의 손을 안 놓고 계속 서연이를 데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케어를 해준다면 서연이는 앞으로도 살아갈 수 있다. 해오는가 갑진년이여 달의 월간은 5월 상달이고 일지를 접으시니 열 이튼 날이로다. 이 이씨 부인이 아는 게 너무 없다. 이 모든 걸 알아야 이것도 제수를 받을 수 있는 것인데 내가 아는 것이 없으니 돈 주고 벽 보고 빈들 성불 있을 리가 있고 아무리 무당을 찾아가 본들 해결책이 있을 리가 있겠나. 원인을 알아야 된다. 모든 일에는 원인에서 공판이 나지 않으면 치상이 됐든 굿이 됐든 이 모든 과정들을 해봐도 결론은 제대로 원하는 만큼 안 나온다. 오늘날에 이렇게 이 아이가 너무나 외롭고 고독하고 자해를 계속하는 지금 상황에서 부모가 어떠한 상황이 되었어도 네가 잘못을 했고 그 잘못에 오늘 벌을 선다 생각을 하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무엇이 잘 되었는지를 그 개념 판단을 똑바로 해야 딸을 살릴 수가 있다. 그러니 차례차례 제 차례로 김씨가 더 20명당 공판 내로 한번 가봅시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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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를 죽여볼까? 살려볼까? 내 손녀를 저렇게 칼질해 낼 때는 너 하나 죽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 할아버지는 타살같이 가면서 거의 자살 그런 거였고, 시 할아버지 때는 전쟁에서 군인으로 타살로 간 것도 있고, 남을 죽인 것도 있고, 결국엔 나도 좋게 못 죽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가자! 너가 한번 죽어봐라. 이 영가가 누구냐면 너희 조상은 아니다. 시 할아버지한테 죽임을 당했는 영가다. 그 다음에 시 할아버지 전쟁 때 그래 6.25 사변 때 남을 죽였다 마이. 그 죽인 원한이 내가 김선욱이도 눈 돌게 했고 너가 시아버지도 인간구실 못하게 했고 너 신랑한테 와서 다 죽이쁘고 치아프자고. 나는 죽임을 당했는데 네 딸년은 안 죽었잖아. 너는 잘 먹고 잘 살대. 내가 어떤 죽임을 당했는데 엄청 고통스러웠다. 시발 죄 지은 사람들은 잘 사는데 그렇게 고통받고 죽은 나는
아무리 전쟁통이었어도 난 잘못한 거 없다. 다 뺏기고 발로도 밟았지만 죽창으로도 찌르고 내 심장이 멎을 때까지 내가 이 원한진 마음 못 풀었다. 내가 그래서 첫 번째로는 너한테도 원한이 있겠지만 내가 제일 먼저 이 집에서도 못 살게, 저 집에서도 못 살게, 이 집에서도 못 살게 내가 누구랑 손을 잡았겠노? 너그 친장 열애에 여혼신, 나는 너한테 와 있는 여자 원앙 혼신, 나는 남자한테 배신당하고 결혼도 못 해보고 그래서 자살기 내가 되고 제일 먼저 너희한테 와서 너 아버지 죽고 난 다음에 외롭다 그런 마음 제일 먼저 줬고 그래서 네가 서서히 13살 14살 외롭고 고독하고 사랑 탓할 때 내가 제일 먼저 타고 들어갔다 니한테 그래서 내가 못 받았던 사랑 엄마 아버지가 못 보여줬던 그 가정을 내가 한번 이루리라 그게 내다 아까 그랬잖아 김씨 가정에 할아버지 자가 죽인 이름 다르고 성 다른 그 영가랑 내가 붙었다 이렇게 나도 원한지고 지도 원한져서 서러운 마음이 있으니 우리는 한 몸이 됐다 니는 딴 놈한테 시집가가 딴 놈의 씨를 또 깠으니 그 집에서 니를 보호막을 하고 나는 이 원앙 여자하고 내하고는 자한테 가서 제물로 우리한테 와라 그래서 야한테 가가 같이 죽자고 목을 매달아 볼까 여기를 자르면 안 죽겠고 여기를 한 방에 그어 볼까 그러면서 이거 이도 저도 안 되고 그냥 약 털어 먹든지 목 매달자고 그래서 오늘날에는 원앙 상사 원진 마음 악진 마음 악심한 마음 내보고 풀고 가라 하시니 강력한 힘에 의해서 풀고 간다. 많이 두렵고 무서웠죠. 갑니다. 가자. 아이고. 김씨 가정의 증조열의 할매. 내가 자식을 못 낳았다, 이가. 나는 어찌돼서도 우리 오개한테서 자식 한번 낳아보는 게 소원이야. 네가 한번 갔다 왔기나 저쪽에 새끼를 내질랐기나 말았기나 내 새끼 이래나 또 가는 장가도 못갈것 같고 내 살아생전에 자식을 못 낳았으니 칠거지약에 속하고 와 나는 이래 순풍순풍 못 나아가 내가 무슨 죄를 많이 지어가 칠거지약에 그래 네가 연애를 하고 우기가 얼마나 잘해줬노? 눈 마주치고 사랑한다 하고 이쁘다 하고 네 없이는 못 산다 하고 그래갖고 너그 딸을 탁 놓고 아이고야 내가 아들을 원하지 딸을 원했겠나? 그래 둘째 저 아들을 탁 놓고 나는 소원 풀었다. 딸도 가져봤고 니를 통해가 아들도 가져봤고 그래가 우리 이 선옥이 이 손자가 아들을 죽일라 할 때마다 내가 안고 울매불매 니한테 들어가서 도망갈까 봐 할매는 대대로 밀어두게 만들고 할매는 계속 못 가게 하고 아까 왔던 김씨 가정의 증조열의 할배하고 조부 할배하고 아까 이름 다르고 성 다른 타살로 갔던 그 조상하고 원한기 여자는 자꾸 우기한테 가 니한테 해대게 만들고 내가 좀 무당 반무당이었다 내가 신기가 너무 출중하다 보니 자식이 근데 떡하니 우리 영감이 딴 년한테서 새끼를 빼가 왔네. 그때부터 내가 눈에 불이 나더라. 다 신도 필요 없고 싶어 신이 있으면 이래 제자를 고통스럽게 하냐고. 에따씨와 다 불사질러야 돼. 불사질러. 그때부터였던 것 같다. 오매불망 아프고 그래도 이 할매가 객 있다. 그래서 오늘은 자아를 보고 자아 명을 좀 빌어달라고 네가 도망간 년이니까 니를 붙잡고 내 새끼 살리내라고 니한테 딜을 했던 게 우리다. 그래서 니가 무당집에 이집저집 가고 저집 가가 기웃거리고 저집 가가 기웃거리고 이래가 그런가 저래가 그런가 고민하게 했고 산에 가서 빌게 했고 물에 가서 빌게 했고 들에 가서 빌게 했던 게 우리다. 아이고 망고 소용이 없디다. 망고 소용이 없디다. 뭐 씨발 받아 처먹은 무당들도 그렇고 없는 돈에 낱낱이 빌어가 저 딸내미 한번 살려보려고 빌어봤는데 점점 더 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명조상 내가 되고 원한 집 마음 나도 풀고 가야 저 자손이 안 괜찮겠나
그래서 닦아가고 풀어갈 것이니 그리 하라. 진짜 가렸다.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휘날리더라. 아이고, 술 한잔 줬어. 뭐, 씨발, 이 세상 살아봐도 소용없고. 너희 신랑이 깡패 아닌 깡패처럼. 건들건들해. 네, 맞아요. 내다. 우리가 조금 이래 나갑니다. 이래. 무신 공파다, 그래도. 너희 신랑 너무 웃긴다. 너희 신랑 너무 웃긴다고. 그러니까 무슨 파다고는 얘기 못 하는데, 뭐, 칠성파 같으면 칠성파, 뭐, 이렇게 파가 있잖아. 네. 근데 너희 신랑 좀 양아치파야. 뭔 말인지 알지? 동네에. 내가 무신 공파다. 파슬리 파짜다. 엄마 선배 후배 형님들 좋아한다. 좋아했다고 너희 신랑이. 근데 니하고 살 때 네. 주변에 네 진짜 좋아했어요. 니가 나를 알겠나 내가 니를 알겠나. 집안이 씨발 콩 까는지 떡 까는지 깨소금 까는지. 그리고 선욱이도 네. 불쌍타. 네. 커온 거 보면 네. 부모 덕이 있나 지금은 형제 덕이 있나. 맞아요. 씨발 열심히 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싶었다. 돈만 있었으면 진짜 공부해가 관직 먹어야 될 사주팔자다. 근데 부모 잘못 만나고 배운 거 없고 네. 야사리를 혼자 풀어져가 야생마처럼 네. 자아가 니한테 딱 꽂힌 게 내가 니한테 딱 꽂힌다 이거. 내 말이요. 엄청 잘해주지. 진이 막 얼마나 잘해줄 땐 졸라 잘해주지 내가. 근데 이제 눈 돌면 비는 게 없지. 눈 비는 게 없지. 뭐, 씨발, 죽인다, 오늘. 그럼. 오늘도 다 풀고 가라시니. 풀고 가고. 우리 집에는 이 타살줄이 안 풀리고, 원한줄이 안 풀리고, 앙심줄이 안 풀려서 전부 다 이렇다. 그랬다고 니한테 또 원진 마음 있었고, 좋아했는데 니가 그렇게 했다고 또. 새끼까지 버리고 왔다고 니가 또 원한 집 마음, 앙심한 마음 있었고 이 앙심한 마음이 한두 개가 아니다. 응. 그래서 너가 딸내미한테 가서 니를 쳐다보면 섭섭하게 만들고 근데 너마저도 지금 없어지고 나면 서러울 것 같고 무서울 것 같고 두려울 것 같으니까 네. 엄마가 나를 버리면 어쩌나 네. 이런 마음도 있고 네. 한편으로는 시반 니가 나 버렸잖아 이런 마음도 있고 네. 그래서 상문의 조객으로 상문 살에 우리가 조객살로 걸리고 자살 같은 타살로 걸리고 타살 같은 할아버지 걸리고 육타살 살인을 했던 육타살 그 줄에도 걸리고 영산에 걸리고 산신의 벌전에 걸리고 이렇게 했다. 너희 신랑이 이쪽 저쪽으로 집안에 상문 당한 게 있어? 저희 친정이든 시댁이든 지금 시댁에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그래 이 상문살이 이렇게 확 뻗쳐가지고 그래 누구 하나는 죽어도 바깥으로 숟가락이 나가도 이상한 집안이 아니었다고. 그러니 딸한테 그 상문살이 들어서니 상문이 뭐고 죽고 싶다, 죽이고 싶다, 원망하는 마음 계속 들게끔 만들고 적응 못하게 만들고 학교 가도 안 되게끔 만들고 다른 사람들 말 안 통하게끔 만들고 안 보려고 안 들으려고 하고 그랬던 그 줄도 오늘 닦아줄 터이니 그리 알아 진짜 그런 가자. 아버지 내 언니를 얼마나 이뻐했는데 내가 이렇게 갈 줄은 몰랐다. 아버지가 죽은 이유를 얘기를 한다. 그 전에 교회에 증축을 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면 증축하고 개축하고 자리 넓히고 아버지가 그 공사를 같이 했단다. 쉽게 말하면 아버지가 죽은 이유가 주당이 걸려서 심장마비로 죽었는데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죽었단 말이다. 예배당 가서 객사지 그러니까. 맞아요. 근데 객사인데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참. 아니, 미안해, 안아준 아니고. 걸. 아니야. 부모 아버지가, 이름은 아버지인데, 원앙새가 돼버렸어. 엄마 바라기, 네 바라기, 특히 네 바라기. 맞아요. 근데 네가 이렇게 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도 못 말려보고 저렇게도 못 말려보고 네가 세 번이라는 시집을 갔다는데 내가 내 능력이 이거밖에 안 돼서 내가 청춘에 가고 보니 원앙새가 내가 되고 새파랗게 죽은 원앙이 내가 되고 아버지긴 하나 나도 내 고가 너무 아깝다. 너무 청춘이어서 너무 아깝고 그래서 저딸두 번째 집에 저 딸, 저것도 딱네 같아서 내가 네 따라다니면서 네가 눈물 짓고 힘들어 할 때마다 아버지가 해줄 거는 없고 어쨌든 부모 자니까 들어와서 네한테 젖어들고 가시손이 됐는데도 만져보고 싶고 그립고 안타깝고 네가 무슨 죄를 지어도 네는 내 딸이고 네가 이렇게라도 세번 아니라 열 번을 가도 내가 사람은 있다면 도와줄 것인데. 내가 그러지 못해서 네가 이랬나 싶고 아버지는 너무나 또그 마음도 한탄스럽고 개탄스럽단다. 근데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네 말은 교회 가가 부흥회 때 죽었다 하는데 그게 아니고 아버지가 그때 정축 개축에 힘을 썼다. 교회 역사 헌신하고 맞아요, 그랬다고. 맞아요, 교회 미쳐 있었다고. 맞아요. 그래 교회 사람이 누가 죽거나 병이 걸리거나 하면 아버지가 자처해서 가고 쉽게 말하면 반장질, 이장질을 했다고 예배당에서. 너무 청춘에 내가 죽고 보니 몸개우치고 그래서 네 곁을 계속 맴돌다가 손녀가 크면서부터 저거라도 지켜볼까 하고 아버지가 들어서서 이렇게 힘들게 지키고 있었다. 근데 내가 그 고가 아직도 안 풀리고 있으니 30년 가까이 됐는데도 아버지도 안 풀린다고. 그러니까 그 벌전 양심 없지만 풀자고 들어섰고 내가 올라가서 닦아야 저 손녀도 지킬 수 있는데 내가 어째 보면 조상 사자비 스무리하게 들어오게 되니 그건 아니다. 이쁜 내 딸. 누가 누가 뭐라 해도 니는 내 딸이고, 누가 누가 뭐라 해도 고생 많이 했다, 내 딸. 에휴, 내가 어릴 때부터 다 몽키야 보고, 못 만져보고, 오늘 다 만져보고, 눈도장 찍고, 냄새 맡고, 나다 했다. 너를 살려볼까 죽여볼까 삼신할머니 내가 된다고 네 뱃속의 아이를 점주해준 김씨완전 주인공 봉사 네가 이러고도 할 말이 있느냐 나도 할말 없다 네가 저질러서 첫 번째 남자한테도 자식을 버렸고 그거 알면서도 내가 다 감당하리라 그래서 저 딸년 신감으로 점주했고 왜 네가 이럴 것 같으니까 우리 김씨완전 지키라고 이씨는 필요 없다고 네가 알아줬으면 좋았을 것을 그랬으면 네가 첫 번째 낳는 네 아들도 내가 다 안고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내가 명예로도 주고 돈으로도 주고 명도 주고 복도 주려고 왔더니 들어오기 민망스러운 이런 자리를 만들어 놓고 신감이라고 신은 부끄러운 거 없이 들어오나 쪽팔리는 거 없이 들어오나 내가 오늘 들어서는 기가 차고 매가 차고 개탄하기 짝이 없다 오늘날에 우리 가정 우리 명당 옛날이라 그 애짝이라 갓날이라 그 아짝이라 내가 불사 대신입니다 저 선우기한테도 내가 몸주 대신이 되고 나도 저 새끼를 죽여볼까 살려볼까 하다가 한번더 기회를 준다고 저 안에 집어넣고 있다. 그렇지요. 내가 살릴 도술이 없어서 자를 못 살리고 야를 살릴 도술이 없어서 못 오겠냐? 자손이 똥태 망태인데 신이 들어서서 무슨 면목이 있어서 무슨 명분으로 살릴까? 맞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들어서서 이 가정 이 명당 한번 닦아주자고 내가 눈 감아준 것도 저 집에 시집을 가 자손을 저렇게 낳았으면 네가 어떻게 해서라도 빌어서라도 우리를 부르고 청할 줄 알았다. 그래서 이건 내가 잘못됐고 저건 잘못됐고 딸하고 아들하고 지켜주이소. 내가 연년춘춘이는 못 빌어도 어쨌든 내가 몸담고 저기 사니까 어떻게 되든지 내가 버려진 이곳에 이 아이들을 내가 아버지가 너무 그러하니 저 기운도 막아내고 저 딸에게도 기운도 그러하니 하고 빌어줬더라면 이렇게 화가 나지 않았다고. 그래서 오늘에는 잠시 잠깐 들어서서 예.
없는 힘이 남아. 이 선대신에서 선생님이 그렇게 자손을 점지했으니 자손을 살리라 하시니 잠시 잠깐 가서 표적이라도 해놓고 내가 닦아놓고 야도 개화가 안 되고 야가 개화도 안 되면 좀 살리뒀다가 안 되면 둘다 데리고 가보려고. 데리고 가는 게 문제냐? 니도 내가 니를 데리고 가고 이 새끼도 걷어가 버리면 이쪽에 있는 자손들도 죽어라 살 거고 저쪽에 있는 것도 죽어라 살 거고 지켜본단다 할머니가 니가 어떻게 케어해서 나갈지. 그래 안 하면 니도 없단다. 오늘 사례자는 참 안타깝게도 첫 번째 가정, 두 번째 가정, 세 번째 가정을 이루고 살면서 지금 마지막 가정에서 또 자식이 있고 두 번째도 자식이 있고 첫 번째도 자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가정에 딸 하나, 아들 하나인데 이 딸이 지금 많이 아픈 걸로 의뢰를 해왔는데 이번 사례자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우울증이나 조울증, 그다음 심리 상태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서 어디 가니까 신을 받으라고 해서 이제 그 원인을 공표해 봤더니 각 가정 안에 조상의 벌전, 그 다음에 이 지금 현재 사례자가 살고 있는 이 가정 안에서도 남편이 지금 부득이한 어떤 일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감방에 가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 딸이 어찌 보면 방치되어 있었던 그런 상황의 사례자인데, 이 딸도 어찌 보면 신감이 있다 보니까, 13살, 14살인데 지금 신의 꽃이 초문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이 신감으로서 굉장히 지금 어려운 고통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집의 조상을 풀어보니, 위 때부터 이 살생을 했던 조상들도 있고, 또 자살을 했던 조상들도 있고 상문도 들고 사자도 들고 조상의 원앙살도 들고 앙심한 마음도 들고 원앙기가 제일 먼저 들어와서 원망하는 마음으로 모두 다 죽여보겠다라는 게 가장 팩트였기 때문에 오늘은 그거를 좀 풀어서 신에서 지켜줄 수 있는 부분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지키겠지만 그것 또한 신이 할수 있는 부분까지만 해줄 수 있는 전체를 다 책임을 지고 갈수 있는 부분은 조금 힘이 들었던. 그러나 저 아이를 위해서, 딸아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어머니가 손을 놓더라도 제자들이 힘을 합쳐서 저 아이를 살리고자 하는데 오늘 소명을 다했습니다. 뭔가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 해답을 못 찾고 있었는데 해답을 어느 정도 조금 찾은 것 같고 이제 앞으로 저희 딸더 신경 많이 쓰면서 많이 빌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